몸 풀고 시작할게요. 어깨 위에 손을 올려 허리를 좌우로 트위스트하고 한 다리씩 발끝 터치할게요. 트위스트하고 발끝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고정한 상태에서 트위스트 해주세요. 허리와 다리 후면 근육들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자기 템포를 맞춰가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다리를 더 넓게 열어 사이드 런지하고 올라오면 팔을 뒤로 크게 돌려볼게요. 사이드 런지하면 호흡 내쉬고 팔 돌리며 호흡 마실게요. 기지개 켜듯이 시원하게 쭉 뻗어보세요. 사이드 런지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팔 돌리며 팔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전신 유산소 준비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살짝 넓게 열어 스쿼트 하며 내려가서 바닥 터치하고 무릎에 하며 팔 잡아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바닥 터치할 때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고 손 뻗어주세요. 바닥에 손이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호흡 내쉬며 바닥 터치해볼게요. 무릎은 밖을 향하고 엉덩이를 뒤로 밀듯이 내려가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를 들고 손끝을 가슴 앞에서 모았다가 옆으로 뻗으며 사이드 탭 해볼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사이드 탭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옆으로 뻗어볼게요.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계속해서 힘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심박수를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허리 숙여 발등 터치하고 옆으로 다리 들며 머리 위에서 두 손 모아볼게요.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발등 터치하고 머리 위에서 두 손 모으며 마실게요. 발등 터치할 때 무릎은 살짝 구부려서 터치해주세요. 발끝은 당겨 플렉스하고 옆으로 들 수 있는 만큼 다리를 들며 동작 반복할게요.
두손 가슴 앞에서 모아 스쿼트하고 상체 옆으로 내려가며 손 뻗어볼게요. 스쿼트하고 옆으로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은 밖으로 보내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야 엉덩이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옆으로 내려갈 때는 옆구리 자극 느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머리 위에서 두 손 뻗었다가 크로스 런지하며 발등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만세, 마시면서 크로스 런지 할게요. 앞쪽 다리는 무릎이 계속해서 앞을 향하도록 유지하며 발끝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며 동작 반복할게요. 스쿼트하고 옆으로 펀치할게요. 스쿼트하고 반대쪽도 펀치해주세요. 스쿼트하고 펀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옆으로 펀치할 때 다리 중심을 앞쪽 다리에 이동하며 힘있게 팔을 뻗어주세요. 스쿼트할 때 계속해서 무릎은 밖으로, 엉덩이는 뒤로 보내며 내려갈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꿈치를 댄 다운독 자세에서 엉덩이를 내리며 플랭크 했다가 돌아올게요. 플랭크 내려가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사선이 되는 정도까지 엉덩이를 내릴게요. 배가 땅에 닿게 되면 허리가 꺾여서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복부에 계속해서 힘주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동작이 힘들다면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가면서 힘내서 50초 채워볼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반대쪽 어깨를 좌우 터치하고 팔꿈치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이 동작은 기본 플랭크에 비해서 상체와 복근, 척추, 엉덩이까지 모두 자극되는 전신 운동이에요. 코어 단단하게 유지하고 척추 중립 유지해서 좌우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작 따라해주세요.
내려온 스쿼트 내려가서 발등 터치하고 밖으로 열어 머리 위에서 모으며 한쪽 다리 옆으로 벌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서 발등 터치해주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 뒤로 보내서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팔은 시원하게 움직이며 동작 반복할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옆으로 다리를 열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저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코어는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내려갈게요. 구부린 쪽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주의하면서 따라해주세요. 엉덩이가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마무리 스트레칭 할게요. 무릎을 접어 뒤로 잡아주세요. 앞벅지를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동작 유지할게요. 그대로 접은 다리 앞으로 뻗어 뒤꿈치를 대고 서 있는 다리를 구부리며 상체 내려가 주세요. 뻗은 다리 후면 근육들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동작이에요. 유지해 볼게요. 일어나서 반대쪽 무릎 접어 잡아주세요. 앞벅지를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며 자세 유지할게요. 접은 다리 앞으로 뻗어 엉덩이부터 햄스트링, 종아리까지 이완시켜주세요. 상체 올라와서 한쪽 팔 머리 뒤로 구부리며 반대 손으로 팔꿈치 안쪽으로 당길게요. 팔부터 옆구리까지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느끼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번에는 손목을 잡아서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팔과 옆구리를 더 시원하게 이완시켜 볼게요. 반대쪽 팔도 해주세요. 팔을 머리 뒤로 구부리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안쪽으로 당길게요. 팔부터 옆구리까지 근육을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손목을 잡아서 옆으로 기울여 팔과 옆구리 더 시원하게 이완시켜 볼게요. 팔 풀고 양팔 뻗어 크게 앞에서 뒤로 두 번 돌리고 뒤에서 앞으로 두 번 돌려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어깨 긴장을 풀고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 볼게요. 머리 위에서 두 손 깍지 끼고 쭉 뻗어 앞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몸의 긴장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자세 유지해 주세요.
천천히 척추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